자,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애드온은 늪의 괴물이라는 애드온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 자연적으로 이제 늪지대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 이해 설명은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스포널 같은 경우 여기서 꺼낼 수가 있어요. 여기 꺼낼 수가 있죠. 자, 스포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너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체력은 약 200칸 정도 되고 데미지는 12에서 15 정도라고 합니다. 얘가 조그만 버전도 있던데 안 보이네. 오, 눈이 움직인다. 여기 보시면 머리가 있어요. 여기 이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같이 그쵸? 어, 움직였죠? 네, 눈도 깜빡이고. 오, 이거.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적대시하는 몹이 있습니다. 자, 사람과 주민. 주민한테 몰려간 것 봐. 개무섭겠다. 다 같이 몰려가는 게 아주. 오, 뭐야? 방금 보셨어요? 돌을 던집니다. 와. 자, 스킬이 있는 건가? 다가서 때린 거랑 돌을 던진 게 있습니다. 징징이를 더 소환해보자. 아주 잘 싸우네요. 자, 한번 제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를 실제로 알아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풀템을 장착을 해야 되는 게 체력이 200이기 때문에 네, 꽤나 아플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전부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한번 먹어볼까요? 3레벨 5. 경험치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 경험치가 되네요. 자, 그 다음 소환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가오죠. 일단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좀 떨어지면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뭐야, 던지려다 말아. 누가 맞은 거야? 누가 맞은 거야, 이거? 한칸 정도 다네요. 반칸 달기도 하고. 힐량이 더 빨. 이렇게 잘 피해가면서 하면. 오, 뭐야. 아! 다른 것도 주는구나. 왜 안 나왔었지? 네, 아무튼 네, 직접 잡아봐야 아나봐요. 네. 잘 피해가면서 때리면 충분히 잡을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테라이트 갑발을 입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잡을만은 합니다. 오! 뭐 다른 것도 나왔어. 이건 그거고. 오, 다이아몬드도 나온대요?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랜덤인 건가? 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금하고 금이 좀 많이 나온다. 황금사가 만들기 적합하겠네요. 그리고 철모자, 그리고 철갑바, 철부츠. 제가 봤을 때 철템은 이렇게 두 개고 다이아몬드는 바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엔. 네. 자, 이상 이상했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 오랜만에 짧게 끝냈어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애드온 같은 경우 MCPDL이라는 사이트에서 구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MCPDL 사이트가 뭐 피싱 사이트로 뭐 브라우저가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나중에 다시 뭐 복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안 되면 좀 곤란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설명창에 제가 만든 어플과 그리고 제 오픈방과 디스코드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